아, 댓글, 그, 좋아요 다 누르는 거는, 제 댓글 보면, 유튜브 댓글 보면은 다 누르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 의견에 공감하는구나. 얘도 그렇게 다 같은 생각이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왜 좋아요 하트를 다 누르냐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컨텐츠에 올린 내가 당신 댓글을 봤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공감하고 안 하고는 아니야. 봤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제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저는 댓글을 잘안 달아요. 어딘가에 댓글을 달거나 어딘가에 의견을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이 이걸 볼까 말, 보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유튜브 가서 댓글로 이 부분이 좀 이상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좋았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의견을 썼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내 의견을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 좀 공허해지잖아. 달긴 달았는데. 좋아요가 있어도 뭐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난이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내가 느꼈어. 내가 느꼈어, 내가. 내가 댓글을 잘 안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 이 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 혼자서 공허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댓글은 최소한 그런 건 만들지 말자. 제가 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쓴 댓글을 내가 확인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거기 내가 좋아요 하트 누른 것 중에 안 좋은 댓글도 있어요.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있어,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숨기는 거는 그런 거야. 내 의견에 반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좀 예의가 없거나 누가 봐도 비아냥대거나 인신공격성이나 욕설. 욕설은 뭐 그냥 일단 유튜브에서는 거르고 가장 악의적인 게 돌려서 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긁는 거, 돌려서. 딱 봐도 말투나 이런 것들이 욕설을 하는 건 아닌데,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약간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예전에 막 댓글 달고 싸운 경우도 있었어. 그런 거에 감정 소모하기 싫어. 그런 거 싫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 댓글 숨기기, 안 보이게. 대신에 이제 뭐 건전한 의견들. 물론 안 좋은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승우아빠님 말할 때 너무 잘라먹지 마라. 그냥 그래도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누르고 의견 알겠다 봤습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아 좋은 의견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실제로 오늘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정민 씨 말하려고 하고 다음 얘기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 그럼 그런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유튜브 댓글에 좋아요 하트를 누른다는 거는 그 의견과 내 의견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이 쓰시는 유튜브 댓글은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읽었다라는 의미예요.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댓글은 아니다. 최소한 나한테 전달은 됐다. 그런 의미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좋아요 하트 본인이 다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다 합니다. 나도 근데 읽는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리액션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쌍방인 거지. 나도 올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근데 뭐 이렇게 의견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컨텐츠를 올린 어떤 그 목적이라든지 생각 예상된 반응을 실제로 해줬을 때 오는 또 쾌감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그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읽었다라고 보여주면 거기서 또, 아, 그래도 얘는 내 댓글을 읽어주네? 약간 요런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때 저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저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최소한의 인간 대 인간의 예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비상선언이나 외계인 같은 영화 리뷰 같은 거 하면은 제 의견과 다른 의견 진짜 많아요. 특히 외계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저랑 다른 의견이었어요. 예를 들면, 장군님 믿고 갔는데 자다 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진짜 이거 별로였다. 저는 1점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단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의견은 상관이 없지. 어떻게 모든 영화를 보는 사람의 시선이 같고, 모든 의견이 같을 수가 있겠어. 그쵸?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댓글을 숨기냐면, 이 새끼, 배급사에서 돈 받고 돈 받고 광고하는 새끼네? 막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어요. 너 외계인한테 돈 받았냐? 알바냐? 댓글 알바냐? 막 이런 식으로. 영알못 새끼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데 영화에 대해서 아는 척함? 지가 뭐 영화를 뭐, 뭘 안다고 아는 척해? 막 이런 식으로. 달거나 외계인은 냉정히 말하면 평론가들이 좋게 평가했다기보다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사실.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예를 들면 뭐 이동진 평론가님 유튜브 보고 이 새끼 똑같이 의견 말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 보고 하시는 거야? 아니,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가지고 거긴 그냥 대댓글로 달았어요. 내가 뭐라고 그걸 보고 굳이 똑같이 말하나.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를 따라할 수도 없고요. 이동진 평론가님에 대해서, 아니 그분은 몇십 년을 평론을 해오신 분이고 영화를 저는 진짜 그냥 일반 관객처럼 보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 영화를 볼때 얼마나 직업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쵸? 근데 내가 그본 영화 중에 특히나 최근 영화들이 한국 영화 중에 조금 이제 화제가 됐던 영화들 좀 한산, 비상선언 몇 가지 있었잖아. 근데 그게 겹친 거야. 내가 하필 리뷰했던 것들이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 그 유튜브에도 겹쳐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떤 댓글도 있었냐면 얘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리뷰한 것만 리뷰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욕이 생겼나 봐. 심지어 이제 겹치는 의견들도 있었겠지. 나도 봤거든? 근데 모르겠어. 좀 다른, 아,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흉내낼 수가 없는데? 그분은 너무 단어선택부터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어휘력이 너무 좋으세요. 내가 따라할 수 없어.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그 영화는 너무 화제작이어서 내 입장에서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영화들이어서 그랬던 거고. 외계인은 내가 봤거든? 나도 궁금했어.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좀 아쉽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랑 완전은 아니지만 좀 겹치는 거 거의 없었어.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됐다. 아, 근데 저한테 단동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그냥 CS 좀 깔짝거린다고. 와, 너 페이커 같다. 다니커. 초비 같아. 담비.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돼. 그분은 거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유명하시고 오래 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냥 입을 얼굴을 들수 너무 부끄러워.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냥. 난 그냥 영화 리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영화 감상평이라고 써요. 감상평. 그것도 몇번 리뷰를 이렇게 썸네일 주셨다가 내가 리뷰로 하지 말라고. 감상평으로 해달라고. 왜냐면 리뷰 이러면은 뭐 되게 뭐 있어 보이는 놈 같잖아. 뭐 하는 놈 같잖아. 그러니까 싫어. 그냥 나도 한 명의 관람객으로 감상하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감상평으로 모든 그 영화나 드라마 보고 나서는 다 감상평으로 바꿨어. 하남자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시는 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건 예의가 아니라니까. 그게 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보기엔 얼마나 하찮겠어. 호들갑일 수 있거든. 그분들이 뭐 알긴 알겠어 나를. 근데 오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보다가 오해할 수 있다고. 리뷰가 한국어로 감상평이니까 같지. 리뷰가 감상평인데 리뷰나 예를 들면 평가, 뭐 평론, 평점. 여기서 오는 느낌과 감상평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오는 어감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사실. 감상평과 리뷰는 조금 어감이 다르긴 해. 리뷰를 굳이 한국어로 하면 감상평이라고 하겠지, 리뷰니까. 근데 리뷰 이러면 뭔가 좀,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누구나 할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내 개인 컨텐츠에 올리잖아. 컨텐츠랍시고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신경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거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니까 나도 좀, 씨,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런 거 있지. 나그 정도 아닌데? 나 그냥 내가 본 대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인데? 막 이러니까. 할 거, 하긴 할 거야. 수리남도 볼 거예요. 와이프랑 1, 1, 1화까지 봤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화까지 볼 생각입니다.